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랜만이죠? 아, 수요일을 자꾸 쉬네요. 근데 어제 공지에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굉장히 방송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 예, 그러나 도무지 방송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코알카이. 아, 우리 찡찡이 100개 고마워요. 예, 이제 8월달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죠. 100. 아, 그저 맨시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얼굴이 좀 이렇게 너무 저 빛나요? 예. 돼지기름이 아니고 말을 이쁘게 하세요. 예. 왜 이렇게 버러지 같은 면상으로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 버러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코트님 화이팅. 우리 캐티 언니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채팅을 좀 이쁘게 하십시오. 예. 토악질 나와요, 토악질. 예. 남들 한번 웃겨보려고 별 5만 가지 더러운 얘기 해가면서, 예, 자기 입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어요. 예. 누가, 아, 저야 뭐 약발방 할 때 별풍선 받으면서 하는 거지만, 제 입을 더럽히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남들 웃겨서 뭐 하겠어요? 저를 웃기려고 하는 거라면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웃겨주셔도 되니까, 예, 채팅만이라도 좀 이쁘게 쳐주세요. 혹시 티트 가능할까요? 네, 드릴게요. 네, 랄프가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방송 켜자마자 인류에 십창 났다고. 십창이 뭡니까? 곱창 났다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이, 그나저나 오늘 보니까는, 아, 막 좀 너무 대한민국이 떠들썩해요. 또 칼부림 일어났더만. 환장하겠네, 진짜. 이번 달 풍선 공납드립니다. 트릉이도 100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우리 원장님 쉬는 동안 잘 잡수셨어? 아주 먹음직스러워졌노. 김언니님도 100개 정도 싸주세요. 예. 채팅 치지 말고. 아, 이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품 좀 쏴. 그리고 내가 2등. 그래, 세아야 고맙다. 아, 그래요. 제가 한 말이 맞나봐요. 보고 싶었다 형 칼부림 사건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3보 이상은 바이크 타야 되겠다. 우리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제 정말 현실화되는 것 같아갖고, 아, 정말, 예, 도보하지 맙시다. 도보하다가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진짜 좀 무서워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그러니까 좀 노인분 돌아가셨다면서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바이크 사자 쿠팡이 드립니다. 아유, 우리 찡찡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8월달 이제도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100개씩 안 쏘신 분들 계시면은, 예, 오늘만큼은 더 충전해가지고 힘을 좀 실어주세요. 제가 또 공방 마치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되게 자신감 없이 공지에다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방송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했는데 차 안에서 계속 잤어요. 자기도 했고 또 집에 오니까 또 노곤노곤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이제 9시 반쯤 되기 때문에 딱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좀 자고 그러고 왔어요. 좀 잠을 자꾸 쪼개 자가지고 한번 푹 자긴 해야 되는데, 무튼 제가 수요일 날에 쉬었던 것들은 이제 대부분 유튜브 촬영하러 다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그릴레 형이 너무 이쁘다고? 맞아, 그릴레 형 이뻐요. 예. 허정무 실장님도 100개 예발 충전해주시고, 예, 8월달 이제 8월 초니까, 월 초니까, 여러분 월초 느낌 좀 나게 다들 이렇게 방송에다가 좀 이제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쳐 울지 마시고요. 눈물 닦으시고요. 예, 쏘신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릴레 형 좋아해요? 예? 뭘 좋아해요? 너무 유아틱한 질문 아닙니까? 뭐 무슨 여캠 봤다 그러면은 이쁜 사람 다 좋아하냐? 시청료 나. 예, 아, 또 찡찡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번 달은 제가 진짜 뭐 버스킹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도 요번 달은 제가 진짜 풍력을 한번 올려보자 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방송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예, 뭔가 이런 코트의 계획에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시면 저 역시도 방송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고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 뭐 목표를 몇 개 받자 뭐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키면은, 예, 키고 나서 게이지를 좀 채워보자, 예, 이런 느낌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티셔츠가 귀여워요. 예, 고맙습니다. 쿠크다수님, 티셔츠 귀여우니까 100개 싸주시면 안 돼요? 귀엽다라는 의미로. 형 늦었네, 미안. 달빛이 어서 오고, 달빛이는 항상 10개씩 투하하더라. 예, 11일 되면은 100개 쏘는 거구나. 속력 올리자. 행운이 고마워. 행운이 어서 오고. 아, 우리 찡찡님은 계속 100개씩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쿠쿠다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번에 진짜 8월도 화이팅하세요. 아, 고마워요. 우리 코코라떼님 감사합니다. 우리 봉봉 코코라 초코라떼님 코코레, 예, 초코라떼님 감사합니다. 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률이라고 생각해주시고, 8월 오늘 또 이제 첫 방송이니까 태백을 제가 안 갔어요. 예, 태백을 가서 뭐 할 게 있나 봤더니 태백은 정말 개노잼 도시인 것 같아요. 시원한 거 원툴. 근데 그마저도 타 지역에 비해서 2-3도 낮은 것 뿐이지 태백도 덥대요. 예, 그 지금 사전 정보를 제가 좀 입수를 하고 나니까 굳이 태백에 갈 이유가 없겠다. 저는 거의 뭐 알래스카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덥대요 태백도. 30도 이상 올라가는 건 매한가지래요. 네, 그러나 이제 온도가 좀 빨리 떨어지긴 한대요, 저녁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열대야가 없는 곳이 태백이다. 태백 날씨 보세요. 태백은 그래도 좀 날 그 온도가 빨리 떨어지기는 하나 그래도 30도 31도 찍는 거는 다른 데랑 똑같다. 나 얼굴 이렇게 짜부대서 나오냐.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도 22도면은 진짜 낮긴 낮은 거죠. 굉장히 지금 시원하다. 그에 비해서 인천 날씨 쳐볼게요. 인천 날씨, 예, 확실히 3-4도 가량 높죠. 다른 지역, 타 지역들이. 예, 이거 며칠간 이제 비도 안 내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비가 지금 안 내릴 것 같아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비가 계속 안 내릴 텐데, 어우, 낮에 진짜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33도, 34도, 35도, 36도까지 올라가던데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 에어컨의 계절이 진짜 온 것 같아요. 네. 비가 차라리, 저는 근데 그래도 비 오는 것보다는 낫죠. 예, 비 오면 너무 좀 꿉꿉하고 우울해져요 사람이. 예, 여름에 안 나간다고 하더니 촬영 때문에 나갔네요. 김언니님 진짜 100개 충전하셨네. 우리 김언니님 고맙습니다. 김언니님 감사해요. 김언니님은 몇 살이에요? 예, 우리 코순이 분들이 좀 보이시는데 코순이를 좀 이번 달에 좀 키우고 싶네요. 예, 확실히 이 이성 시청자들이 좀 많아야 또 풍선도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대신 이제 이성 시청자가 있지만 소비 능력이 있는 이성 시청자가 있으면 더 좋겠다. 아, 무슨 남캠입니까? 남캠 왔고는 절대 안 되고. 예, 얼굴에 뭐가요?
아이 무슨 소리, 뭘 잘생겨요. 놀리는 거지.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모티콘님도 코순이라고 이제 밝혔으니까 100개 충전하시죠. 이모티콘님도. 예. 그 칼부림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오슈 하면서 좀 읊어드릴게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이런 굉장히 천인공노할 이런 범죄들 관련해서도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랑 해가지고 예 좀 이따가 제가 다룰 테니까 그 전까지는 다들 예 조금 예 함구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 배너요? 배너 띄워드리면 되죠. 이번주 성지합창단은 데이식스 예뻤어인데 데이식스가 뭐 아이돌 노래라 그러던데? 밴드 아이돌. 밴드 아이돌. 아이돌이건 자식건 조회수만 잘나오면 그만이지. 노래는 좋더만. 솔트는 언제 치울 생각이야? 왜 책상 위에 허브만 솔트가 있지? 염분을 이걸로 채우라는 거야? 이거 왜 안 치우니? 랄프야? 치우게. 허브만 솔트 좀 치우자. 이게 왜 여기? 네, 방송하는 공간에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으면 부정타요. 네. 저 염지하려고. 인정. 아, 오늘 그래도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한 4,000개는 받고 갑시다, 여러분들. 예, 지금 저 부족해요. 8월 첫날인데, 예, 오늘 뭐 안 싸도 되겠지, 안 싸도 남들이 채워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방송 보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매달 1일 같은 그런 예, 시청률 나쁘한 날을 생각해 주시고 좀 충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네. 그건 맞지. 8월도 힘내보자. 아 딸기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박사요? 홍박사 그거 봤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 예. 쇼츠에 그거 나오면 바로 넘겨버리는데 그게 뭐예요? 무슨 밈이야? 너무 정체 모를 밈 같아. 억지 밈. 그냥 그 댄스 챌린지 그 유행 바뀌잖아요. 댄스 챌린지가 계속 유행이 바뀌는데 네. 구찌 댄스 같은 경우는 좋아요. 네, 근데 뭐 홍박사를 아세요? 그건 좀 네. 거의 그 뭐야 그 지구수비대? 지구방위대? 그 급으로 싫던데 거부감 너무 크던데. 저는 이제 그런 건 거를 거예요. 예. 토카 댄스급은 돼야지. 예. 아 스탠딩 코미디 그 개그맨 분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 나 그거 재미가 없더라.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들이 요즘 많은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아무래도 이제 개그맨 분들이 좀 이제 유튜브를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아닐까.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야, 진짜 이번 달 7월 달이 너무 우울했었거든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7월 달은 좀 많이 우울했었는데 8월 달은 제가 정말 잘 한번 해보려고요. 예, 가끔 현타가 오고 가끔은 진짜 뭔가 좀 짜증이 나오고
가끔 막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도 해야겠어요. 8월달 정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파이팅하라는 의미에서 다들, 예.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딱 4,000개 채우고 가죠. 아,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요즘 제가 뭐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거의 뭐 새벽에만 타고 쉬는 날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녁 한 9시 좀 넘어서 11시쯤, 9시에 나가도 요즘 열대야 때문에 더워요. 그래서 11시에 나가요. 11시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조금 시원해진다? 한 26도, 27도 정도라서 그 정도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예요. 근데 그것도 날에 따라서 어떤 날은 되게 그 좀 습한 날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날씨가 좀 뒤죽박죽이다. 예. 근데 뭐 어쨌거나 이번에 나갔죠. 나가서 그냥 단톡방에 썼어요. 야, 시원하게 진짜 강원도 한번 진짜 새벽에 모여가지고 한번 스트레스 풀러 한번 좀 갔다 오자 이랬는데, 아하,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자신이 너무 나약한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아. 이 같은 취미를 즐기는 동호회 단톡방을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이 나갈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본질적으로 내가 이 취미를 즐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남들이랑 노가리 까고 커피 마시고 뭐 좋다 이거야. 근데 왜 혼자서 못 즐기지? 예전에는 내가 혼자서 잘 즐기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에게 의문점을 가지면서 사실은 이번에 그 춘천 갔던 그 발의가 이제 완성이 됐, 그 시작이 됐던 거죠. 출발을 해갖고 파주에서 잠깐 들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 예, 솔바리를 진짜 뭐 엄청 오랜만에 나온 거죠. 그 누구도 없었어요, 같이 탈 사람이. 그래서 뭐 이제 리어백에다가 배터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저거 챙겨가지고 양주를 갔죠. 근데 이쯤 되니까 이제 오전 10시쯤 되니까 확 더워지더라고요. 예, 조금 쉬고 담배 한 대 쓱 피고. 수염 난 거 보여요, 수염? 예. 아, 30도 이상은 진짜 못 견디겠던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양주에 갔다가 그러고 이제 그 홍천강 쪽? 예, 그쪽으로 이제 빠졌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혼자서 이 강원도에 끝까지 가기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춘천을 가기로 해가지고 춘천 바로 밑에 이제 홍천이라고 있어요. 홍천강. 예. 그쪽 부근에 이제 라이더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검색해가지고 중간에 좀 쉬고 그러고 갔죠. 예. 여기가 이제 황만장이에요. 황만장이 왜 황만장이냐면 이제 황금박쥐 캠핑장이에요, 여기가. 캠핑장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 가가지고 황만장이라 그래갖고 여기를 이제 갔죠. 예. 가가지고 뭐 이제 폴드 포크 버거? 예. 그 약간 서양식 그 뭐지? 그 간장에다가 장조림. 서양식 장조림 고기 같은 거를 이제 버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아이고 우리 춘백킴 오랜만이네. 형님 두단 밀린 거 소감이란 이란을 아마 빠서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춘백킴 1,000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네. 요즘 좀 바빠가지고 자주 못 왔었구만. 아, 고마워 우리 춘백킴. 너무 고맙습니다. 네, 8월달 진짜 열심히, 예, 잘 화이팅 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춘백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제 뭐 그 17,800원이더라고 버거랑 에이드랑 수제청 에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살다 살다 카페에서 7시간 기다려본 건 처음이네. 예. 좋더라고요 여기. 카페에서 7시간 기다리고 버거 먹고
7시간 이제 기다리고 랄프가 와서 이제 저를 태우고 바이크는 저기다 세워다 놓고 그러고 이제 어제 그 삼척까지 갔다 왔습니다. 삼척. 예, 이번에 무슨 영상 찍었냐면은 카페 보다가 보통 이제 유튜브 소스를 카페에서 많이 얻어요. 예, 백종원 아저씨가 되게 문어 숙회를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예, 태백 옆 동네 삼척 문어 숙회집 해가지고 백종원 아저씨가 한 10개월 전에 왔다 간 곳인데 너무 맛있겠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내가 직접 먹어봐야겠다. 그죠? 니마 그 시장을 가지 마오. 그건데 이제 백종원 아저씨의 그 저거를 따라서, 예, 흔적을 따라서, 발자취. 예, 발자취를 따라서, 예, 먹으러 갔죠. 문어숙회가 12만원이에요. 시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맛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기 갔다가 이제 숙소 잡고 숙소에서 하루 자고, 예, 다음 날 이제 오늘이었죠? 오늘 이제 집에 아침에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길에 기사 식당 들려가지고 또 먹방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예, 영상을 또 찍었어요. 유튜브 영상을. 그래서 조만간 한 3, 4일 뒤에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싸죠. 라이더 카페가 일반 카페랑 다른 점이 뭐지? 라이더 카페는 이제 좀 쉼터 같은 느낌이에요. 쉼터 같은 느낌. 먼 곳 가다가 중간에 이제 들려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이제 좀 편하게 쉬었다 가라라는 그런 느낌으로 있는 곳이라서. 라이더 쉼터 같은 느낌. 좀 더 라이더 친화적인 공간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다. 예, 뭐 그런 거죠. 휴게소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휴게소보다는 그냥 좀 라이더 친화적인 그런 카페예요. 예, 이 앞에 이제 라이더가 붙는다 그러면 이제 바이크 관련 용품들도 좀 팔고 또 라이더 할인들도 좀 들어가고. 예. 그리고 뭐 이제 라이더들이 좀 쉴 수 있게 누워서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 좀 구비가 되어 있고, 예, 카페 내부에, 예, 어떤 데는 이제 헬멧 같은 것도 이제 말릴 수 있게끔 헬멧 건조기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편이에요. 주차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그게 아무래도 인식 때문이에요. 예, 바이크 타고 카페 가고 그러면은 차 대놓거나 식당 같은 데 가도 그 바이크 대놓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하거든요. 좀 안 보이는 데다 좀 치워달라. 똑같은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데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다른 데다 막 보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소외감을 좀 받게 만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카페는 잘 안 가려고 해요. 라이더들이 보통 이제 라이더 카페를 많이 가니까 그런 수요들 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북한 식당 냉면 솔직히 몇 티어? 아, 이번에 올라간 영상이요. 그거 솔직히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그럴 만한 게 북한 주민들이 고기가 어디서 나가지고 고기를 우려가지고 고깃국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차갑게 시켜가지고 냉면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맛이 이제 오리지널은 그런 건데 좀 우리나라 들어오고 나서 한류식으로 좀 이렇게 퓨전이 된 거지. 근데 그게 훨씬 더 맛있긴 해요. 예, 제 입맛에는. 그냥 사실 뭐 함흥냉면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거기다가 이상 요릇한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 냉면 육수에서.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지 않았어요.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생소한 느낌?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뭐 토픽 소식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이런 뭐 전반적으로 있는 그런 뭐 이슈거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컨텐츠에서 다룰 테니까 여러분들, 예, 아가리 닥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닥치고 풍이나 쏘세요. 8월 초 처음으로 방송 킨 거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8월 1일이에요. 예.
그런 것도 알아서 다 다뤄드릴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월초풍 잊지 마시고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뭐가 어떠냐고 왜 물어보세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끌리는 거 가면 되는 거지. 안 타봐서 몰라요. 에. 자,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좀 부탁드리겠고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 선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아, 뭐 좀 먹긴 먹어야겠는데. 아, 나 왜 이렇게 뱃속에 그지가 들었나? 왜 이렇게 막 배가 고프지? 요즘 좀 이상하십니다. 어, 너무 많이 먹어? 예. 너무 많이 먹긴 하네. 적당히 좀 드세요. 닭 치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공방 했을 때 그때도 공방 끝나고 나서 좀 출출해갖고 편의점에서 소시지 두 개 데워다 달라 그래가지고 소시지 두 개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네. 그 전에는 집에서 갑자기 타코 요리가 먹고 싶더라고. 그 터키 타코 있잖아요. 그 밀가루 반죽 이렇게 얇은 피에다가 싸서 먹는 그 타코. 그거를 먹었거든요, 아까. 시켜갖고. 그것도 먹고, 소시지 두 개 먹고. 또 배가 고프네. 예. 아, 멕시코 요리구나. 터키가 아니라. 네, 멕시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저는 이런 악플 같은 그런 채팅이 올라오면 그냥 눈을 흐려요. 제가 안 읽어요. 읽으면은 제 기분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약간 초점을 흐리는 거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마우스로 딱 클릭해갖고 바로 블랙을 시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화살을 던진 건데, 예, 화살을 쳐내고 그 새끼를 푹 찔러 죽이는 거죠. 다시는 채팅을 못 치게. 예. 블랙하면 그만이야. 아, 맞아. 제 눈을 모자이크화 합니다. 돌고래님, 블랙 드릴까요? 별로 영양가 없는 시청자 같은데. 예. 본인 스스로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날도 더운데 이렇게 더위 처먹은 것처럼 이렇게 채팅창에서 예, 개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시청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랑 장난치는군요. 나가세요. 예. 제가 이렇게 한 명 잡아다가 뭔가 대답을 요구했을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던지 나대지 않겠다, 거슬리지 않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사표현을 빠르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품으로 보답하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예. 채팅 모치조가 아니라 제가 블랙했습니다 방금. 저 돌고래라는 친구도 어디 하나 어긋나 보이거나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애들 있으면 저는 바로 그냥 예, 제 눈에서 안 보이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이 자꾸 산으로 가요. 저런 애들이 자꾸 있으면 산으로 갑니다. 과연 저 사람이 안 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안 싸서라기보다는 쏘지도 않는데 짜치는 소리 하면서 어쩌라고라는 반응이 나오게끔 자꾸 이제 채팅을 이상하게 치는 거죠. 전 저런 거 싫어해요. 예. 왜냐면 제가 짜증이 나거든요. 예. 블랙되고 그러면 선택권이 없어요. 다른 방 가도 마찬가지 취급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일단 좀 먹을 거좀 시키고, 그러고 좀 맛있게 먹고 먹방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컨텐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어리숙한 게 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리숙하고 뭔가 좀 이렇게 눈치가 없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뭘좀 시켜야겠습니다. 브라텐 좋더라. 브라텐 사셨어요? 좋으시겠다. 고기 구워 드시고. 잘 쓰십시오. 뭐 시켜 먹지? 뭐 맛있는 거 하나 시켜 먹고 싶은데. 보쌈 먹지, 보쌈. 김치랑 보쌈이랑 밥이랑 콩나물국 같은 거에다 같이 먹으면 개맛있는데. 그런 걸 하나 시켜야겠구만. 마라탕은 속이 베리고 일단 속이 버려요. 그리고 또저 뭐야 화장실 가갖고 또 자꾸 방송하다가 저 떨어지기 흥미 떨어지기 자꾸 똥 싸러 가니까 예. 그방 이제 먹방 하는데 자꾸 이 지랄하면서 먹으면은 거기서부터가 이제 좀 뭔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오늘 컨텐츠 하고 여러분들 좀 즐겁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예. 보쌈 한 상. 보쌈. 아, 근데 보쌈 왜 이렇게 비싸지? 무슨 중짜리가 36,000원이야.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보쌈이라고 검색해갖고 가장 이 동네에서 배달 많이 시키는 집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보쌈. 보쌈, 보쌈. 배달 팁이 무슨 5,000원이에요? 말도 안 돼. 배달 팁 쳐돌았네. 저런 데는 안 시키죠. 부드러운 보쌈 패키지.
와 진짜 비싸다. 중짜리 시키니까 36,000원이야. 아 37,000원이네. 중짜리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뷰 약속. 리뷰 이벤트인데 왜 돈을 추가해야 되는 거지? 웃긴다. 리뷰 이벤트. 고기 사이즈업 서비스하는데 플러스 2,000원이 더 추가되고 39,000원이 돼버리네. 어떻게 이러냐. 비싸요. 네. 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도 알뜰 배달을 하니까 1,700원이 불어나네요. 예. 결제 중. 주문 완료. 보쌈 시켰어요. 예. 선인장주님, 닥치시죠? 예. 님 채팅 보기 싫어요. 예. 닥치세요. 일단은 보쌈을 오랜만에 좀 먹어야겠네요. 예. 아, 조만간 또 머리 잘라야 되는데, 아, 귀찮아 죽겠네. 미용실 가는 게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인생냠님. 뭔 개소리세요? 이렇게 방송을 쉬다가 오면은 좀 개병신 같은 채팅을 치는 버러지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누가 당신들에게 채팅하라 그랬습니까?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능이 좀 떨어지면 눈팅이라도 좀 하고, 예. 뭔가 분위기에 맞는 채팅을 좀 치고 그래야지. 뭔 개소리예요, 그게. 예? 대답하세요. 나가세요, 이 개새끼야. 아, 귀찮아. 머리가 뭐가 보였어요? 머리 그냥 올린 건데. 걸러도 걸러도 계속 나오는 게 인방이 사실은 이제 좀 접근성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접근성이 좋다는 건 뭐겠어요? 예. 개나 소나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들 중에서 조금 뭔가 음침하고, 예. 약간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음흉한 사람들이 좀 있죠. WWW님도 건빵이신데 오늘 뭘 자꾸. 네. 채팅을 좀 많이 하시네. 내가 봤을 때 딱 부캐 느낌 나는데.
화이팅님, 시청자를 잘 사로잡으시네요. 저한테 비꼬는 건가요? 화이팅님도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꼬시는 거잖아 지금 그게. 네. 아. 코트님 무리 토론 잘 봤습니다. 비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건빵 보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팬가입을 뭐 이제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좀 이제 채팅 치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막 뭐라고 안 해요. 방송 즐기고 풍선 안 쏘면 키일등 터진다고 저주 좀 해주세요. 저번에 그거 듣고 키일등 터질까봐 풍선 쏩니다. 쏘는 사람들한테 빨리 저주 내려주세요. 니들도 싸. 좋아요. 우리 신은선이 고맙습니다. 오, 진짜 정말 오늘은 이제 여자 팬분들이 좀 예, 100개씩 많이 싸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소비력도 없고 음침한 채팅 치고 예, 사회성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채팅창에서 약간 꼴값 떤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저는 진짜 예, 가만히 두지를 못하겠어요. 예. 저거요? 저거 이제 팬가입을 안 하고 이제 자주 방송을 보는데 방송 보면서 뭔가 좀 재미를 얻어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시간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 방송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보답이 팬가입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걸 안 하면 이제 카르마가 터진다는 거예요. 예. 너무 인색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좀 카르마가 터진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겠죠? 봐봐요. 내 눈에 한 번씩 거슬린 사람들은 항상 뭔가 좀 빙신 같은 채팅을 치더라. 예. 3명 보냈습니다. 지금 소음기 장착하고 싸가지고 3명 보냈어요. 예, 있으나 없으나 나한테는 사실상 전혀 도움 안 되는 예, 3명 없애버렸습니다. 존재를 지워버렸어요. 예. 그것조차도 막아놨어요. 누구 강퇴했다고 뜨는 것 자체도 어그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맞아요. 채팅을 좀 생각하고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눈치 없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제가 이제 달갑지가 않으니까 방송할 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갖고 뭐 딱히 이제 8월 초라서 이제 올 초 분위기도 좀 내보고 하려고 이제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는 떠들어라, 너는 풍선 가지고 계속 떠들어라, 나는 내 할 말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뭔가 예 삐딱선을 타는 그런 시청자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습니다. 박효진님 고맙습니다.
왜냐면 제가 8월 달에 진짜 8월 이제 한 달 엄청 한참 남았잖아요. 이때 정말 예, 좀 초반에라도 열심히 해놓고 뭔가 이게 명분? 명분도 좀 중요하고 초반에 그 기세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왜냐면은 자꾸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예. 너무 이제 팬들이 반응이 없으면 너무 무력감에 이제 휩싸이기 때문에 초반에라도 좀 이렇게 좀 기강을 잡아놓고 가야 저도 앞으로 방송 켰을 때 이런 좀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니 용찬우라는 이 사람은 계속 올리네. 나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 사이버 불링도 아니고 계속 용찬우라는 그 이제 빌런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중계하고 올리는 이 나이젤 게이의 이거나 이해가 안 가네. 몇 개로 올리는 거야 너는? 나이젤 지금 있어?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이거 뭐 몇 개로 올리는 거야? 용찬우라는 사람이 너무 이제 좀 나르시즘에 이렇게 사로잡혀갖고 뭔가 자기가 하는 말이 완전 법도인 것처럼 그리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뭐 이렇게 헬스인들한테 뭐 좀 어그로 끌고 그런 짓을 했나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용찬우라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사실 남한테 별로 관심 없는 그 ISTP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는데 막 열받진 않아요. 근데 딱히 막 그렇게 막 열받고 뭔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뭐 딱히 뭐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저 사람이 엄청 지금 유튜브에서도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건데 카페에다 계속 저거를 이제 중계하고 올리고 있더라고. 거의 광기 완전 광기야 이거는 진짜. 관심도 없는 판 같아. 요거는 지우자. 남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는 거 중계하는 것도 사실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아. 그만 올려라. 일단 오늘 확정적인 컨텐츠는 이제 오늘 이슈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취합해서 예, 더 하든지 아니면 뭐 좀 일찍 끄든지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어요. 오늘 오슈는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되게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거저거 좋은 소식은 거의 없어요 진짜. 예. 진짜 좋은 소식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대상으로 한 그런 예,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 토픽으로 이제 막 전해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사실 칼이니까. 저는 초전도체 믿지 않아요. 과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과학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설명서 같아요. 과학이라는 거는 결국 지구라는 그 특수한 그 별의 특성들을 그냥 기입해 놓은 게 과학 같아요. 예. 뭐 기압이 어떻고 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용찬호가 뭐예요? 예. 그래서 그런 좀 것들 이제 약간 좀 사용법 같은 지구 사용법이 나는 과학이 아닐까. 예. 지구라는 별의 룰이 있잖아요. 예? 뭐 산소의 농도가 어떻고 뭐 기압이 어떻고 뭐 중력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예. 그 속에서 이제 있는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나올 법칙은 다 나왔는데 여기서 뭔가 지금껏 어떤 그 과학 체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어떤 조합법 같은 게 나와서 인간의 삶을 좀 더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류가 이제 불을 처음에 이렇게 발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쭉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딱 나오고 또 발전을 쭉 하고 약간 그런 시기였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발전할 만큼 발전해서 더 사실상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 불 나오고 뭐 석탄 캐고 또 그걸로 연료로 쓰고 뭐 무슨 발전소 풍력 화력 무슨 원자력 예. 가장 그런 막 진부한 기술들을 쓰면서 인간의 삶이 좀 더 이루어졌다. 근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체계가 나와가지고 완전 발전을 말도 안 되게 팍 치고 나간다?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예. 뭐 이제 이번 주 주말 안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초전도체에 관련된 어떤 그 레시피 같은 거는 일주일이면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서 그래서 다른 그 연구소 랩실 이런 데서 지금 똑같이 만드느라 이거 관련으로 이제 종사하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나 뭐 연구소에서는 엄청 바쁘죠. 그거를 빨리 그 레시피대로 지금 만들어 봐서 이게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저는 아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호들갑이지 않을까. 질질 끄는 게 아니라 일주일 아니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 안에 사람들은 이제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예. 뭔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삶이 이루어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상상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것마저도 뭔가 짜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예. 야, 되겠냐? 하면서 이렇게 너무 예,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는 것보다도 아니 물론 나오면 당연히 좋죠.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예, 인간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지겠죠. 예,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저도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열기 예, 그런 것들이 이게 지금 뭐 칩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이 접목이 되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성능으로 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CPU 같은 경우도 오버클럭을 해 가지고 지금 얘가 나온 사양보다 더 높이게 되면은 결국은
공랭에서 넘어가서 이제 순행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막 치닫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열기를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쿨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불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예, 그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라지겠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에어컨 틀 때도 전기세 걱정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에어컨 사용하는 그 비용도 확 줄일 수 있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쵸.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저 뭐야 그 자석같이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밑에다 싹 깔아버리면 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가지고 쫙 깔아버리면은 이제 정말 떠다니는 자동차? 떠다니는 뭐 그런 기차? 뭐 그런 거 자가부상으로 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기술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대단한 그런 예, 혁명이 찾아오지 않을까. 소소한 시청료 납부합니다. 아이고 우리 손돈 아저씨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손돈 아저씨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논문을 발표했던 세 명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뭐 제3자 포함해갖고 이제 뭐 그 노벨상을 세 명 이상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건 처음에 최초에 세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명으로 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안에서도 뭐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정리가 되려면 확실히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이래. 다른 나라에서 지금 예, 수많은 연구실에서 지금 초전도체 관련으로 엄청 핫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다,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뭐 주식도 관련 주식도 대박 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쵸. 결과값이 나왔는데 20도에서 저항이 0 이래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집에 있는 가전제품 여러분들 다 공중에 띄울 수 있어. 그러게 된다면 초전도체가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예. MRI 같은 것도 가격 겁나 싸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활부터 뭔가 군사 뭐 모든 부분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는 게 바로 초전도체야. 예. 뭐 신발에다 달아가지고 우리 떠다닐 수도 있어요. 관련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겠죠. 예. 그니까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어도 초전도체 가방 이렇게 있으면은 초전도체 캠프 예, 캠핑 장비 그냥 그대로 다 띄워갖고 예, 그대로 이제 막 버튼 같은 걸로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고 진짜 무궁무진해질 거야. 예. 그죠. 바이크도 이제 초전도체로 바이크 바퀴가 필요 없죠. 그냥 백투더퓨처 그 잡채가 되는 거지. 예.
새로운 공식이 탄생한다 이건데 즐거운 상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고 즐거운 상상일 뿐이지 현실성은 없다. 예. 이미 이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물질과 환경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이 예. 주기율표 뭐 마찬가지 싹 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뭘 짬뽕 시키고 뭘 해도 결국은 레시피는 이미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럴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뭐 토요일? 일요일? 뭐 이쯤에 대해서 이쯤에 예. 초전도체 그러니까 이거 뭐 잘 알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시켜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잡지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죠. 초전도체가 뭐임? 검색해보면 다 나오죠. 예.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저도 어디서 그냥 주어들은 귀동량으로 주어들은 그냥 그런 정보에 의하면 좀 이해를 한 것 뿐이지 예.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식은 제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한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끄덕여지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예. 만약에 진짜면 이번 지구 리셋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교수님? 근데 일단 저는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고 우리는 언제나 얘기했듯이 그냥 어항 속에 갇혀있는 구피 새끼들 어항 속에 갇혀있는 시몬키 같은 아주 예, 그들의 입장에서 미개하고 작고 예, 관상용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구라는 그 비커 속 안에 있는 예, 그런 관상용 미생물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지금의 체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과학기술이 이제 다른 행성까지도 오고 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가 SF 와 그거 뜯는 소리 기가 막히네요. 뭘 뜯는 거야? 비닐이 몇 갠데? 3개요. 아 나는 무슨 뭐 택배 보내는 줄 알았어요. 예? 몇 개야? 예. 있습니까? 아니 좀 조용히 뜯어주면 좋죠. 깔끔하게 뜯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지 커팅 그런 게 좋긴 한데.